네, 안녕하세요. 저는 NC소프트 리니지2에서 일하고 있는 김인중입니다. 아, 오늘 발표할 내용은 리니지2의 게임DB를 MS SQL에서 MySQL로 전환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DB를 이렇게 전환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사실 게임 DB를 다른 DB로 전환하는 일은 이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 작업을 제안받았을 때 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또한 DB를 바꾼다고 해서 유저들에게 유저들의 경험이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업을 했고요.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DB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DB를 전환하면서 얻은 경험의 지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DB 테스트 방법, 두 번째는 MS SQL 특징, 세 번째는 MySQL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리니지2에서 리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고요. DB 전환 작업에 설계와 리뷰를 했고 실제 구현은 서버팀의 권희양님이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고 DB 전환 작업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2는 2017년 10월에 14주년을 맞은 게임입니다. 라이브와 클래식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있고요. 현재 7개국 이상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그리고 2, 3개월 주기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와 클래식은 전혀 다른 버전으로 두 번의 데이터 전환 작업을 따로 각각 해야 했습니다. 작업자는 한 명이었고요. 제가 예상한 거는 한 명이 라이브 버전만 전환하는데 6개월을 예상했습니다. DB 업데이트 하는 동안에도 게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므로 게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DB 전환 작업은 계속 다시 해야 했습니다. 또한 해외 서비스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해외 서비스의 경우에는 각각 해외 퍼블리셔와 언제 전환할지 협의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최대 2년까지 MS SQL과 MySQL 두 가지 DB를 모두 지원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열악했고 2년 동안 두 가지 버전을 유지해야 하는데 작업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DB가 게임이 업데이트되면 DB가 변경되니까 또 변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클래식 버전 해야 했고 해외에는 각각의 또 해외에 맞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또 별도로 전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2년 동안 한 명한테 이걸 전담해서 시키면은 개발 비용 면에서 효율도 좋지 않고 제가 혼자서 작업해야 했다면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자가 도망갈 것 같아서 수동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자동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배경 때문에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개발자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DB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리니지2는 컨텐츠가 방대해서 DB 복잡도도 매우 높습니다. 테이블이 한 300여 개 되고요. 2200여 개의 컬럼. MS SQL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MySQL의 툴을 통해서 변환을 했는데요. 워크벤치라는 툴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모든 변환을 전환해 준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컬럼에 이제 디폴트 값을 줄 수 있는데요. 디폴트 값을 저런 식으로 0x00, 16진수 값으로 입력을 할 경우 변환 시 누락됩니다. 두 번째는 바이너리 타입과 variable 바이너리 타입의 컬럼을 사용했을 경우 기본값이 0이면 이것을 문자값 0으로 인식을 해서 전혀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캐릭터 인코딩을 저희는 변환하면서 MySQL에서 EUCKR을 사용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캐릭터 셋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고 변환 툴은 무조건 UTF-MB4로 모두 강제 설정되도록 변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약간 MySQL 특성인데 해당 칼럼이 프라이머리 키 또는 유니크 키가 아닐 경우에는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MS SQL에서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을 지정했으나 변환하면서 그것도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워크벤치의 스크립트 쉘 기능을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즈를 했는데요. 워크벤치는 툴 자체도 오픈소스이며 구현은 모두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코어 로직만 C++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능은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크립트 쉘이라는 툴을 사용하면 파이썬을 조금만 하실 줄 알면 기능을 쉽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툴을 커스터마이즈해서 모든 테이블이 자동으로 변환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SP입니다. SP 역시 방대합니다. 천여개의 SP, 총 3만 라인 정도의 코드가 됩니다. 다양한 TSQL 신택스를 사용하여 엄청난 게임 로직들이 들어있으며 또한 MS SQL에만 존재하는 내장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스드 프로시저 변환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거쳤는데요. 무료 툴부터 상용 툴, 뭐 자체 제작을 고려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으나 고민해보고 마지막으로 결정은 아이스파이어러의 상용 변환 툴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스파이어러의 툴을 고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고요. 트라이얼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약 90% 정도의 변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10%는 뭐 제가 생각할 정도로 워낙 쿼리문이 복잡한 그런 스토어드 프로시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사와 그리고 한국 총판 이지팁스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문의나 요청을 했을 때 대응을 즉각 해줘서 이 아이스파이어러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과 SP를 변환을 했는데요. 뭐 변환된 DB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환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QA팀의 지원으로 방대한 게임 전체에 대한 QA가 가능은 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SQL문은 컴파일이 없기 때문에 신택스 에러 같은 기본적인 검수가 되지 않을 경우 QA가 중단되고 다시 개발팀에서 수정을 해야 되며 QA를 또 처음부터 진행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는 6개월이라는 일정 안에 할 수가 없다고 예상이 됐습니다. 또한 게임 DB의 경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로직이 존재해서 게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게임 QA로는
모든 영역의 테스트가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도 자동화가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파라미터를 넣어서 DB 전체의 모든 SP를 실행해주는 테스트 프로그램 SP 유닛 테스트를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신텍스 에러 및 로직 에러를 상당수 검증에 성공했고요. 따라서 실제 게임 QA를 진행했을 때 중단 이슈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QA 불가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건 단순히 SP를 실행해주는 거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서 문제없이 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 변환된 최종 DB 개발 프로세스의 모습입니다. 개발자는 MS SQL로 테이블과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일 빌드에서 MS SQL 버전의 DB 버전이 나오고요. 해당 DB 버전은 내부 DB2를 사용하여 개인 서버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S SQL 버전이 빌드가 완성이 되면 말씀드린 툴 앞에서 얘기한 툴들로 MySQL로 자동 변환이 되고 MySQL 버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역시 내부 툴을 사용하여 MySQL 버전의 DB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2년 동안 두 가지 버전의 DB를 유지해야 되는 배경 속에서 DB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해서 작업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이제 실제 라이브 서비스 중이기 때문에 실제 라이브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저들의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도 워크벤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MS SQL과 MySQL의 동일한 버전의 스키마를 생성한 후 워크벤치에 들어있는 WCopy Tables라는 툴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이전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6.3.8 버전, 당시 개발 당시에는 6.3.8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습니다. 6.3.8 버전의 WCopy Tables는 버그가 존재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버전이었고 버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이 문제를 버그인지 파악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다행히 개발 도중에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6.3.9 버전이 나와서 해당 버그가 수정이 되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제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에 데이터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정기 점검 시간에 서버가 내려간 상태에서 데이터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제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 제한 시간 안에 실행해야 되는 성능이 관건이었습니다. 복제해야 될 데이터는 엄청 많고 정기 점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저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업데이트로 인해 정기 점검이 연장되면 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기 점검 시간 안에 실행을 해야 했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경우 데이터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니지2의 경우에는 약 처음 테스트했을 때는 한 10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정기 점검이 오후까지 연장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게 그 WCopy Tables를 실행할 수 있는 UI 화면인데요.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레드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 개수를 지정할 경우에 각각의 스레드가 테이블을 하나씩 담당하여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코어 개수만큼 스레드를 할당하여 속도를 빠르게 했고요. 두 번째는 벌크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기능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로우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여야만
빨리 데이터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전했는데요. 이전한 데이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도 테스트가 필요했고요.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직접 데이터 컴페어라는 툴을 개발하여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기능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데이터를 비교하는 작업도 약 처음 테스트 시 6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10시간 동안 데이터를 옮기고 6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면 뭐 하루가 꼬박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파이썬으로 개발했던 툴을 C++로 전환해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C++로 전환하여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일치를 툴로 확인함으로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QA는 전혀 진행하지 않아서 QA 기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성능을 개선해서 데이터 비교하는 검증하는 시간을 줄였지만 실제 정기점검 시간 안에 검증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너무 제한적이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백업본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테스트한 후 데이터 검증을 거쳤고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운영적으로 대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DB를 자동으로 변환하고 자동으로 테스트가 되고 그리고 데이터도 자동으로 옮겨지고 DB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의 테스트까지 모두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MS SQL과 MySQL의 큰 특징을 알 수 있었는데요. 큰 특징은 이겁니다. MS SQL은 관대했고 MySQL은 정확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ODBC입니다. Lineage 2 서버는 약간 전통적인 개발 방식인 C++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B에 ODBC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ODBC의 장점은 DBMS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MS SQL에서 MySQL로 전환하면서 ODBC 코드는 변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는 법이더라고요. 이 ODBC의 단점은 실제 구현이 각각 DBMS 개발사에서 서로 개발하기 때문에 내부 구현이 서로 다릅니다. MySQL ODBC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을 사용할 경우 멀티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성능 서버 처리를 위해서 DB도 멀티스레드를 사용하여 저장을 하고 있었고요. MySQL에서는 해당 문제가 발생했으며 멀티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가 힘들어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멀티스레드 세이프하게 동작하는 옵션 이름도 setLocale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옵션을 켜주면은 멀티스레드 세이프하게 동작합니다. 보시는 코드는 SQL문을 실행하는 간단한 DB 프로그래밍 코드입니다. prepare-sql이라는 변수에 실행하려고 하는 쿼리문이 있고요. SQL prepare를 호출하고 SQL execute를 호출해서 해당 쿼리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기존 코드에 SQL prepare는 실패 성공 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있고요. SQL execute만 성공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DB와 커넥션이 끊어졌을 경우에
MS SQL은 두 번 모두 커넥션 클로즈드라는 에러를 반환합니다. 즉 SQL 프리페어를 호출했을 때 커넥션 클로즈드 에러를 반환하고요. 하지만 전혀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SQL 익스큐트를 호출하기 때문에 또다시 커넥션 클로즈드 에러를 반환해줍니다. 반면에 MySQL은 SQL 프리페어를 호출했을 때 커넥션 클로즈드라는 에러를 반환해주고요. 이미 해당 에러 코드를 반환했기 때문에 SQL 익스큐트를 호출했을 때는 너 프리페어도 하지 않고 익스큐트를 왜 호출했어? 라는 함수 시퀀스 에러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기존 DB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MySQL에서는 DB와의 커넥션이 끊어졌을 경우 함수 시퀀스 에러라는 값을 보고 원인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MS SQL은 프로그래머가 예외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관대하게 에러 코드를 두 번 반환해 줌으로써 원인을 찾는데 찾을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MySQL은 좀 더 정확하게 프리페어가 성공하지 않고 익스큐트를 호출할 경우에는 함수 시퀀스 에러라는 더 정확한 값을 반환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 에러입니다. MS SQL에서 리니지2는 CP949와 UTF-16LE 캐릭터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은 MySQL에서는 UTF-8MB4라는 캐릭터 인코딩을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변환을 하는 DB이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EUCKR과 UTF-16LE 두 가지 인코딩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EUCKR은 CP949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문자열 값이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요. DB에 이런 값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캐릭터 값은 존재하지 않는 값입니다. 0x80은 ASCII 코드에서 존재할 수 없는 값입니다. 하지만 MS SQL은 캐릭터 인코딩이 맞지 않아도 너 괜찮아. 저장해 줄게. 저장해 줍니다. 하지만 MySQL은 너 잘못됐어. 절대 저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 저장 좀 제발 해달라고 옵션을 켜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문자열에 대한 캐릭터 값인데요. 강제로 문자 물음표로 변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MySQL에서는 이런 잘못된 값들은 저장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16진수 상수입니다. 위에 거는 MS SQL 코드고 아래는 MySQL 코드인데요. 이 color RGB 값이 널이면 나 이 0xFFFF를 반환해줘 라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color RGB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입니다. MS SQL 같은 경우에는 너 인티저 컬러 RGB 인티저 사용하는구나. 내가 그러면은 0xFFF 인티저로 변환해서 반환해 줄게 하고 인티저를 반환해 줍니다. 하지만 MySQL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네가 뭘 입력했는지 난 모르겠고 내가 보기에는 0xFFF는 스트링이네. 스트링을 반환해 줍니다. 따라서 원래 원한 거는 인티저 값 반환, 그래서 리턴 타입이 인티저라고 예상을 하고 코딩을 되어 있는데 스트링을 반환함으로써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MS SQL은 프로그래머가 좀 더 편리하게 해당 데이터 타입을 유추해서 반환해주는 반면 MySQL은 하나의 룰에 따라서 헥사데시멀 리터널에 데이터 타입을 결정을 합니다. 보다 정확한 면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작업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이슈를 처리를 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순 없고 뭐
혹시 이런 작업을 하셔서 문의 MS SQL이나 MySQL에 대한 문의를 트위터나 뭐 메일 등으로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년이 넘게 MS SQL과 MySQL 두 가지 버전을 유지해야 했고 변환을 자동화하고 테스트도 자동화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MS SQL이 얼마나 관대하게 프로그래머가 작업하게 할 수 있는지, MySQL은 정확함을 추구해서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MySQL을 사용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성능입니다. 실제로 where in, not in과 같은 기본적인 쿼리문이 있는데요. 이 쿼리문에 같은 경우에 MySQL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이 느립니다. 한 1000배 가까이 느립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 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